시작은 시크릿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많이 한다기보다도 이제 저희 자체가 건강관리 할 겸 조절해서 건강식을 많이 찾아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보다는 정말 식당에 가서 정식을 먹는다든지 한 끼를 제대로 조금 반공기 정도만 덜어서 이렇게 항상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 몸매가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. 잘난 척이죠? 알겠습니다. 아, 그죠? 저희 안무가 워낙에 파워풀하다 보니까 연습을 조금만 해도 좀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조금 덜 찌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조금 유지가 됐던 게 아닌가. 아, 저는 제가 통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죄책감이 드네요. 다른 멤버들은 관리를 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.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. 다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. 먹는 거 특히 되게 건강식 위주로 잘 챙겨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몸매 관리 비법이 아닌가 싶고요. 또 아까 기자님께서 물으셨던 네, 드라마. 곧 들어가는 드라마에 대해서 일단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. 그만큼 책임감도 되게 크게 들고요. 그리고 뭐랄까 그냥 여태까지 작품 하나하나 제가 역할이 작다고 해서 사실 진심을 다 해보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이번 역시나 새롭게 들어가는 드라마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저한테 공감을 사실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